안녕하세요. 시계 컨설턴트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스위스 출장을 가는데요. 그 이유는 매년 1월에 열리는 SIHH라는 시계 박람회를 취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SIHH는 과연 무엇인지 Q&A 방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HH는 살롱 인터내셔널 들라 오트 오롤로지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국제 고급 시계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고급 시계 박람회가 바로 SIHH입니다. SIHH는 살롱 인터내셔널 들라 오트 오롤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IHH는 그냥 알파벳으로 SIHH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SIHH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SIHH를 시박람회, 제네바에서 열리는 신박람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텍스트로만 SIHH를 표현하니까 그분들은 이 SIHH를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SIHH가 줄임말이기 때문에 시, 신 절대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SIHH라고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SIHH는 매년 1월 셋째 주 제네바에 있는 팔렉스포에서 열립니다. 팔렉스포는 제네바 공항 인근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뭐 킨텍스나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 같은 그런 박람회장입니다. 이곳에서는 SIHH 외에도 제네바 국제 모터쇼가 열리는 그런 박람회장입니다. SIHH는 근데 보통 1월 셋째 주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열리고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열렸었는데 올해부터 날짜가 하루 줄어서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12월 18일, 2018년 12월 18일, 2020년부터 SIHH와 바젤월드가 연달아 열린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SIHH와 바젤월드가 함께. 그건 무슨 의미냐면 SIHH는 1월, 바젤월드는 3월에 열렸었는데 이 시기를 합쳐서 4월 말에 열리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열리는 SIHH는 1월에 열리는 마지막 SIHH가 될 것 같습니다. SIHH는 저널리스트, VIP, 브랜드 관계자 등 미리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 객수는 그래서 매우 한정적인데요. 워낙 비싼 시계와 주얼리들을 전시하고 또 관람객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시큐리티 체크라고 하죠. 그것도 매우 까다롭고 또 한 국가당 배당된 참가 인원수도 정말 정말 제한적입니다. 근데 2017년부터는 퍼블릭 데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일반인 오픈을 허락했어요. 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티켓을 구매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19년에는 SIHH 기간이 4일로 줄면서 목요일이 퍼블릭 데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부터 입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원래의 관람객들 있죠? 프레스들이나 VIP 브랜드 관계자들의 일정이 거의 끝난 오후 3시 이후부터 밤 10시까지만 오픈을 합니다. 퍼블릭 데이의 입장료는 2019년 기준 70 스위스 프랑이며 사실 그 전에도 70 스위스 프랑이었습니다. 바젤월드는 매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시계 앤 주얼리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100년이 넘는 매우 오래된 박람회죠. 롤렉스, 파텍필립, 스와치그룹과 LVMH 그룹의 시계 브랜드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는 스와치그룹은 바젤월드를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바젤월드는 티켓을 구매하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또 현지에서 티켓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SIHH는 미리 사전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도 SIHH가 이번 2019년에 열리는 SIHH가 29번째 박람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도 바젤월드보다 매우 짧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참여 브랜드도 더 적습니다.
SIHH는 까르띠에, 바쉐론 콘스탄틴, 로저 드비, 몽블랑 같은 리치몬드 브랜드 위주로 참가하며 오데마피게, 리차드 밀, 파르미지아니 같은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 브랜드도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까레데 오롤로저라는 이름으로 독립 시계 제작자와 더 작은 규모의 독립 시계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참가 브랜드는 리치몬드 그룹 포함 메종 브랜드 18개, 까레 브랜드, 아까 말한 독립 시계 제작자들이거든요. 까레 브랜드 17개로 총 35개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2019년부터는 반클리프 아펠이 SIHH 참가하고 있지 않으며 보베가 그 메종 브랜드로 새롭게 합류했고, 2020년부터는 리차드 밀과 오데마피게도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이상 SIHH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제 입장권이에요. 미리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온 건데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번 올해 SIHH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SIHH 가서 최대한 열심히 찍어서 제 직직 영상도 유튜브에다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상을 바로바로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좋아요 이런 걸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저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시튜버가 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정말 정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